언니들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한 손으로 박수를 치라 그랬어. 원래 아까 했던 거 네. 제가 요거를 인터넷으로 샀어요. 왜냐면 유튜브 찍을 때 한 손으로 휴대폰을 찍잖아요.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못 치겠는 거지. 전화 주고 가세요. 주고 가세요. 저는 500원. 네. 이렇게. 네. 안 되네. 너무 좋아요 이거. 박수 칠 일이 없어요. 아까 제가 오자마자 연수가 너 한 손으로 박수 쳐봐. 자 박수 쳐봅시다. 시작. 아프잖아. 소리가 안 나요. 이쪽도 쳐줘야 돼. 맞아요. 빨개져야 되니까. 그럼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준비했다. 네, 이거 박수. 생각도 못했죠. 목도 안 아프. 네. 소리도 크고. 아, 네. 터져 나갈 것 같아. 아니. 시청에서 네. 그렇게 많이 파셨다고요? 아. 3일 동안? 아. 하루에 100만원씩이면 300만원이네? 아, 이틀인데? 이틀? 그러면 100만원씩이면 200만원이네? 아, 네, 200만원이라고 치죠. 오, 박수! 아, 이거 괜찮네. 이거. 네. 아. 그거 다 돈을 어째 썼습니까? 아, 벌어서. 차 사고 내가지고? 네. 보험료? 내야죠. 괜찮아, 200만원은 안 올라. 아, 200만원, 203만원 나왔대요, 상대 차다. 아, 그것도 썰 풀자면 되게 열받아 죽겠어요. 커피 한잔 하세요. 네. 네, 하십시오. 열받은냐? 자, 저는 1차로 정차 중에 앞에 좌회전차를 피해서 깜빡이를 열라 열심히 넣고 차가 한 대도 없어서 고가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니, 목을 어떻게 돌렸길래 그냥 돌리면 3차선이 보여? 아, 그 차는 뒤에서 왔고요. 저는 옆 라인 그 사이드랑 같이 보면서 옆에 사각지대에 그놈은 게 있나 그놈은 게 있나 보고 엉덩이 옆을 봤는데 그렇죠 아주 심하게 봤죠 거의 뭐 돌아갈 정도로 쳐다보고 돌려서 나가는데 부딪히 쾅 이게 뭐지? 아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나왔지? 그러고선 이제 세웠어요 앞차가 왜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빡이 켜고 나가는데 왜 못 본 거야 도대체. 근데 그 차에는 차도... 블랙박스가 없나? 아니요. 제 차의 블랙박스가 SD카드가 꽉 차서 그걸 한 번씩 털어줘야 된대요. 몰랐어요. 안 돌고 있었어. 어떡해. 다행히 뒷차가 블랙박이 있어서 봤는데 깜빡이 켜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깜빡이 켜고 있었지만 실선에서 나가고 있었죠. 실선에서? 네. 그 100%입니까? 아니 원래는 8대 많이 나오면 8대2 한문철 네, 그리고 잘 나오면 6대4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유인 즉슨 그 차도 실선에서 넘어왔어 그래 아 근데 차 잘못했구나 아 그렇지만 정차 중에 간차가 과실률이 더 높대요 그래서 8대2까지 나올 수 있다 뭐 저는 뭐 6대4 정도 한 7대3 정도 근데 수리비가 했는데. 200만 원이나 나왔대? 저쪽은 차가 커 차가 좋은 괜찮아. 차 벤츠나 뭐 우리 차는 100만 원 나왔는데 이런 거 이렇게 안 부딪힌 게 어디니? 그 기아 차인가? 아니 쌍용 차. 다행히 제가 딱 내리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수입차요? 그래서 아저씨가 아니래요. 걱정 말래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둘이 합의를 봤어 차주하고. 병원에 가지 말자. 어머 거의 보험사 출신이십니까? 우리 보험을 아니 먼저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쪽 두 명 누워서 제가 불리한 상황이라서. 아, 안 가면 나 내가 땡큐다. 바빠서 누울 시간도 없다. 이제 그러고 합의를 우리끼리 보는데 둘 다 S 해상. S 제가 그랬잖아요. 해상. 뒤에서 박으셔서 제가 앞을 가서 쳤는데 가해자도 K 땡, 저도 K 땡. 우리도 S 땡. 같은 편이야. 같은이야. 같은 사람이 가해자 얘기하다가 피해자 얘기를 해줘야 돼. 아 근데 다른 사람이었어요. 각각. 우리는 한 명이었어. 아이 그래요? 각각 오더라고요. 15분씩 기다렸어요. 15분간 사고 진짜? 나고 우리 페인트 칠하고 한 명 왔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상하네. 페인트 칠 이렇게 하고 옆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갓길에 세워놓고 기다렸어요. 죽어 죽겠네. 비도 오는데. 근데 왔어. 각각 왔어. 각각이 오네. 예. 우리 담당자가 그랬어요. 아직은 과실 비율을 모른다. 그래. 하지만 실선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어느 과실률이 더 높다
까지 들었어. 근데 저쪽이 또 왔어. 일단 불리한. 네, 아니 일단 불리한 줄 알았지. 야, 아싸리 나갈 때부터 이 부딪히는 순간 아이씨 뭐 된다. 땡겠다. 어, 이거 1월도 다 지나기 전이었나? 2월이었나? 다행히? 2월이었나? 뭐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저쪽을 이렇게 하더니 사인을 하래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입원하지 않는 거에 사인을 하래요. 차주랑 나랑 얘기를 했거든. 입원 안 하기로. 그래서 그거 사인을 열심히 했어. 그리고 이제 가는 자꾸 자기네 그 수리 정비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는 자차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왜 자차로 해요? 그랬더니 뭐 그런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냥? 그러고서는 아 근데 저희는 다니는 공업사가 있어서 세종으로 가겠다. 오늘 세종 배송이 있어서 거기다 간 김에 맡겨놓고 오겠다. 아, 저 그것 때문에 한 5분 시달린 것 같아요. 거기다 넣으라고서 아 안 한다. 우선 난 세종으로 가겠다. 그러고서 이제 하고 가는데 가는 길에 뭐 병원 안 가시고 렌트 안 하시고 처리하기로 했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렌트 안 하고 병원 안 가기로 했지 우리가. 오케이 그러고서는 갔다가 이제 이렇게 장터 돌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장터 마지막 날 전화가 왔어요. 누우셨대? 아니 안 누우셨. 그분 차주는 좋으신 원래 보통 눕는데 그렇게 얘기했으나 내일 누워. 차주는 좋으신 착하네. 분이 맞아요 그분 맞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예,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 얼마가 나왔다고 막 얘기를 하길래 또 몇 대 몇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한데 그랬더니 대빵이라는 거 인제서 어떡해. 어 열받잖아 진짜 빵 돌아가지고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봤더니 그 차는 3차로에서 실선에서 차선 변경. 그러면 어쨌든 둘 다 실선이잖아. 7대3 봅니다. 너가? 학문 처리야? 아, 7대3 봅니다. 성문 처리야? 네, 성문 처리입니다. 아, 그랬는데 요것도 이의제기 하기 시작하면 쟤네가 누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쪽이 203만원? 우리가 100 얼마 나왔어요? 100 몇만원 나와서 그냥 수가 올리기로 조금 올리기로 자차는 안 올라간대요. 저기 상대차 그것만 결론은 떡 열심히 팔아가지고 남의 차를 고쳐줬다. 어 그쵸? 남조님만 시키고 있다. 괜찮아. 그거라도 안 벌었으면 네 돈에서 아, 나가. 네 통장에서 나갔어야 되는데. 맞아요. 벌어서 나간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아 근데 그러고 났더니 사고 나고 나서 병원 안 가기로 했는데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봐야 되나. 찍으셨나요? 그때 병원 간다고 했잖아. 아 못 갔어? 저희 시간이 없었고. 찍어. 나 봐봐. 사고 난 직후에 찍고 만약에 뭐 했을 이후에 찍었으면 그 사이에 뭔가가 증거가 있는데 맞아요. 직후에 안 찍고 나중에 찍어보니 터져 있는데 이게 어디서 맞아. 터졌는지 모르는 거야. 네. 아 요새 무릎도 아프고 일도 안 하는데 막 무릎도 아파요? 저는 오늘 비 오잖아요. 아프겠네. 파싸를 붙여드려? 막 이렇게 눌려가지고 신경이 이렇게 이런 상태로 계속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띄우는 거 없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견인 치료해야지. 견인 치료. 키가 커지는 그러니까. 견인 치료. 우리는 좀 필요한 거 그거. 3cm만 커졌으면 좋겠군요. 예, 목도 견인하고 허리도 견인하고. 맞아요. 저희 신랑 이거 있습니다 집에. 뭐. 어우 저는 근데 목 견인했더니 막 토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올해는 애 때문에 했기 때문에 아, 사고가 앞으로 안 날 예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보험은 저한테 언제쯤 드실 예정이신지. 법인이라서 뭐가 어쩌고 뭐 서류가 어쩌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법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있지만 개인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쯤 얘가 어떻게 자꾸 들으래요. 나 괜찮다니까. 아니 여행 가방을 들지 말고 보험을 먼저 들어라. 나의 그 명언집에 있어. 아 우선 돈부터 벌고요. 돈 벌어서 남의 차 고쳐주지 말고 보험을 들어라. 그래라. 아, 안 그래도 운전자 보험에서 그 부상권 뭐 그게 있어가지고 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보험은 아. 좋은 것입니다. 어디에 그렇죠. 누가 들었건 뭐 이왕이면 이은경이한테 들도록. 그럼. 요 부분만 자르고 나머지 치고 앞에 거 다 지우고 야 요거 1분만 딱 쓰는 거지. 네. 아이고. 보험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사후 관리 잘 해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사전 관리, 사후 관리. 저희 설계사님이 자동차 보험 들어주신 설계사님이 이 제기도 해주셨어요. 제가 제 차가 폐차 됐을 때 100만 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어, 안 되지. 그래서 제 차가 100만 원 넘어요. 그때 바로 20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화 한 통을 했을 뿐인데 이게 100이 200이 되나. 그리고 어머니 왜 지금 친구 출근하시나 말고 어디 가시는 겁니까? 아니 경로당 가시나 봐요. 지나가시는 겁니까? 잠깐만요. 어디 가시는 겁니까?